자,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다. 실컷 찍었는데, 녹화를 안 누르고 찍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다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방 정식을 했습니다. 평행방 정식. 자, 종이, 힘의 평형은, 자, 여러 가지의 힘이 받을 때, 어떠한 물체가 정지 또는 이동하지 않거나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평행 상태에 있다.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한 물체가 있습니다. 한 손은 이렇게 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힘은 이렇게 2m 크면 밀리죠. 근데 예를 들면 이 힘이 왔다. 안 움직이죠.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하지 않는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 방식을 보면 2차원 상태, 2차원 평면입니다. 시그마 X축의 합, Fx는 제로, 시그마 Fy는 제로, 시그마 모멘트는 제로.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겁니다. 라미의 정리입니다. 자, 이거 쌩아빠이 설명했는데, 아, 내 목이 아파 죽겠다. 한 점에서, 자, 동일한 평면에서 한 점에서 작용하는 세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자, Fx 이 힘은 밑으로 동위상에 옮기면 이 힘이 되겠죠. F2 동위상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겠습니다. 먼저 세타1은 어딜까요? 이게 세타원이 되죠. 여기는 파이 다시 빼기 세타원. 자, 여기는 세타2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2. 이거는 세타3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동일한 스셋에서 한 점에 작용하는 세 힘이 서로 평형을 줄 때, 각 힘은 다른 힘에, 각 힘은 다른 힘의 사이각에 비례한다. 사인 세타 1 분의 F1은 사인 세타2의 F2, 사인 세타3의 F3. 왜?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 세타가 같다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지에 교사, 머리 큰게 선생님이다. 제가 좀 머리가 대가리 커요. 선생님과 학생에 대하여서. 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방정식에서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왔어요, 역학. 라미의 정리에 무엇일까요? 예로 문제를 들고. 촉이 오는데. 쇠가 빠지게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안 지켰다는 게 내가 어이가 없네요. 오늘 로또를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마우스 어디 갔노?